바로 독소가 부릅니다. 소화불량대 변비인데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변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 볼까요? 자, 내가 변비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꼽의 변화, 2번 서울 나가면서 검은 얼굴과 닮았었어요. 검은 입술. 제대로 찍힌 사진도 많아요. 2번 왜 이리 웃기냐? 아니, 국적이 어디예요? 몰라요. 자, 보여드린 네 가지 중에 변비 증상이 아닌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배꼽이 이쁩니다. 봐보시죠. 누구 보여달래? 아니, 뻗으라 그러는데. 배꼽 이쁘잖아요. 우리 보아팀은 네. 검은 입술이요? 장에 변이 차고 차고 차면 공간이 없어서 들어갔던 배꼽도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은 얼굴도 장에 독소가 쌓이니까 독소가 얼굴로 드러나니까 얼굴이 까매질 것 같고 네. 치질은 변이 안 나오니까 힘을 쓰다 보니까는 이게 치액이 밀려나와서 치질이 될 것 같고. 오정태 씨가 변비가 심해요. 근데 배꼽이 아까 그 배꼽이잖아. 근데 변비 증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아닌 걸 골라주세요. 아닌 거. 아닌 거예요? 잠깐만. 정답 아닌 거야? 정답은요? 3번. 바로 오! 배꼽의 변화요? 배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맞았어요? 아까 아닌 게 문제 이해를 못했는데 맞췄어요. 어쨌거나 수림팀이 맞추셨어요. 네. 아니 제가 배꼽이 이게 왜 더 이쁘죠? 이게 변비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건 독소라는 거예요. 네. 이거 난 독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배에 땀이 나요. 좀 안 쪄요 좀. 코끼리 했잖아요 지금. 네. 사실 변비에 걸리시면은 뱃속에서 이제 나가야 될 변이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이 이제 부패를 하면서 점점 이제 독소 물질을 아하. 내뿜어내요. 그러면 이 독소 물질이 온 몸으로 퍼지고 또 얼굴로 퍼지고 얼굴에 조금 칙칙해지고 이게 뭐 구릿빛 이게 뭔가 그 햇빛에 타서 구릿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약간 떼낀 것처럼 약간 회색빛으로 좀 변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다크서클이 심해지시거나 네 이게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요즘 갑자기 심해졌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독소의 증상 변비로 인한 독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치질 역시 이제 우리가 힘을 변비에 걸리면 힘을 엄청 줘가지고 이제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주면은 이제 그 장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네 이렇게 치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검은 입술은 뭐예요? 검은 입술 역시 이게 다크서클과 마찬가지로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어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이제 피가 조금 이제 탁해져서 네, 피가 탁해지고 이러면 독소가 쌓이면서 이제 입술이나 눈밑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어혈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질술하고 진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비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변을 좀 자주 보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치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변비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약해져도 네. 또 압력에 의해서 눌려도 치질은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비 자체는요. 크게 뭐 약 먹으면은 보니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요. 장하고 간이 순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알 수 없는 두통,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니까 변비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 받